여자들은 이런 남자를 원한다. 베스트 3. 50명 중 10명의 선택을 받은 3위 먼저 공개합니다. 남자들 잘 보세요. 연애 경력 2년에 접어든 구은지, 박상현 커플. 오붓한 대화 중에 마찬가지로 여자가 마음을 뜯습니다. 일단은 모른 척하는 남자. 하지만 사람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자 역시 주위 반응을 살피더니 확인 사살. 문 열어주면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이어지는 남자의 한마디. 네, 불편해, 이상하다. 또 한 번 방귀를 뀐 여자. 남자는 믿고 싶지 않은 듯. 또 확인 사살. 방귀 사실을 확인한 남자. 그의 행동은? 나가자. 아, 죄송합니다. 사과를 한다. 죄송합니다. 아, 지금 병원을 좀 다녀와가지고 좀 냉장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중한 사과와 센스 있는 거짓말로 민망한 여자친구를 감싸주는 남자. 사람들에게 사과한 뒤 여자친구와 함께 나간다. 남자친구가 정중하게 사과하고 뭐지? 제 여자친구 속 안 좋아서 뭐 죄송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웃으면서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자들은 이런 남자를 원한다. 50명 중 14명의 선택을 받은 2위. 심상치 않은 모습으로 등장한 한 커플.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어머! 저기 이러면 얘가 저 학생 아닌데요? 그냥 가! 결혼 11차 신혼부부 개그맨 김원효, 심진환 씨. 자리에 앉기 무섭게 과도한 애정 행각 보여주시는 이분들. 심진환 씨가 좀 세죠? 과연 방귀 앞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예상치 못한 소리 일단 휘둥그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웃기 시작하자 연예인 부부잖아.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따라 웃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과해지자 뒤따라 더 크게 웃기 시작하는 원효 씨. 계속 웃어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방귀가 터지고 계속 웃어야 돼? 전 정말 짱이야.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길이 없어 눈물까지 훔친다. 웃어야 되는구나 여자들은. 웃는 게 아니고 울고 있었어. 바로 그때 이어지는 꼬마의 사인 요청. 본인이 생각했던 웃기긴 웃긴 모양입니다. 영원히 안 잊혀지겠다. 네, 아, 제가 한참 몰랐는데. 자기야, 저 어떻게 봐요? 자기야, 나 너무 창피. 어떡해! 이어진 세 번째 방. 하지만 이번에는 웃음 대신 애꿎은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는데. 하지만 잠시 후 따뜻한 말과 함께 더해진 더한 손길. 왕 내라 왕. 어떻게 알겠나? 그 있는 게 더 창피하다. 가방. 대수롭지 않게 크게 웃고 여자친구와 나간다. 저
익숙할 수 있으니까 되게 아 귀엽다는 야. 듯이 남들 들으라는 듯이 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은 분위기도 좀 좋아지고 한데 앉아있기는 민망하니까 빨리 데리고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담백하게 같이 한바탕 웃고 같이 즐겁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자들이 원하는 내 남자친구의 행동 과반수 이상의 선택을 받은 1위는 바로 연애 경력 1년의 김윤정 박정훈 커플. 1위에 선정된 이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자가 방귀를 뀌자 살짝 당황한 듯 얼굴이 빨갛게 물든 남자. 주위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자친구에게 시선 고정. 그리고 이어지는 사랑 고백까지. 마지막으로 1위의 쐐기를 박는 한 마리. 자신이 끼인 거라며 여자친구를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끝까지 자신이 끼인 것으로 뒤집어 써주는 남자. 대신 뒤집어 쓴 다음 사람들에게 정중히 사과를 한다. 여자가 방귀를 끼었어도 아 내가 오늘 뭘 먹었길래 이렇게 냄새가 나지? 하고 자기 방귀냐? 이렇게 얘기해주고 남자친구가 내가 낀 거 알고 있어도 이렇게 장난스럽게 아 내가 꼈어 막 이러면서 주위 사람한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같이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모든 실험이 끝났다. 여자친구가 신청한 관찰 카메라였음이 공개되자 억울하게 웃어 넘겨주신 이분들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그맨 김원효씨가 못한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내가 크게 한마디 외치고 나가려고 했었어요. 뭐라고요? 이거는 우리만 아는 겁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들 트위터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하고 나가려 했는데 예, 카메라가 나와서 깜짝 놀랐죠. 이번 실험을 통해 확인된 또 하나의 사실. 이분들의 사랑 앞에 방귀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만 있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희들이 남녀관계에서 복잡 미묘한 심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스펀지 속의 고나 빈컨지. 여기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우리 남자친구와 내 여자친구 사이에 겪었던 일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제보를 보내주세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인펀지 많은 아이디어 부탁드리고 네. 지금까지 스펀지의 인펀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봐야지 황금 제보. 네. 예. 자, 이번 순서 바로 황당하고 궁금한 여러분의 제보를 실험을 통해 밝혀보는 황금 제보 시간입니다. 예. 약 70만 원 정도예요. 와. 값어치가 있는 거. 이거 오를 것 같아. 야. 김정 씨가 제일 세게. 제 출연료의 몇 배인지 모르겠네. 황당하고 궁금한 여러분의 제보를 확 풀어드리는 시간. 황금 제보. 이름. 살리나 죄송합니다. 이름 살리나 시우 외국 사람입니다. 예. 주소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외국 사람과 한국 사람도 많이 살죠 밴쿠버. 오 이거야? 박찬도 놀란 오늘의 제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살리나 시우 씨의 제보. 가위만 있으면 평범한 티셔츠가 클럽 의상이 된다. Hi everybody, my name is Lena Sue and my nickname is Lena Bear, which is the name of my YouTube channel where I make videos on how to cut up your t-shirt. 유튜브에 I started cutting up t-shirts last summer when I saw a cut up t-shirt in the mall and then I was looking at it and I thought I bet I could do this. 대기첩은 일부 직전인 번호. 그런데 여기에 가위만 있으면 헌옷이 클럽 의상으로 환골탈태한다는 제보. 과연 사실인지 이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모델돌 알구유기 씨의 현아 이유애진.